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뱀띠도 또 삼재잖아. 자, 뱀띠 중에 제일 안 좋은 띠를 말하겠어. 나이를. 사사. 참 옛말에 그랬지. 사사고비. 이리 끼고 저리 끼고.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. 내가 44살을 해보니까 알아. 지나가 보니까. 안 좋아. 안 좋아요. 여기다 삼재까지 들었으니. 재수 없어. 놀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고력을 당해봐서 안다고. 아니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꼭 깨지는 형국이다. 자, 뱀띠 사사생들은 삼재풀이 꼭 해. 사사 이 44살을 갖고 계신 뱀띠 삼재분들은 조금 진짜 어디 가서라도 조금 부처님 전에 가서라도 빌든가 아니면 맛있네 누구 다니는데 아는데 지인네들 있으면 홍수맥이 정을 대보름 안에 홍수맥이 액맥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뱀띠들. 근데 쉬운 여섯 살 그다음 그렇다고 해도 그다지 나쁘진 않으시는데 자 이 쉬운 여섯 살은 건강들 이 집안 이 쉬운 여섯 살들이 뭐가 있냐 집안에 있잖아 이 내력이 있어 그 가족력이라고 그러지 가족력 암 위암 간암 폐암 직장암 뭐 이런 암 종류들이 있거든 그래서 쉬운 다섯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쉬운 여섯에도 고비 산천을 잘 넘겨라 그랬어 쉬운 일곱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좀 많이들 묵는 삼재 좀 풀어내는 게 좋다 그래 조금 푸는 게 좋을 것 같야 32살 한참 꽃 피울 나이 아니겠니 근데 32살은 아직 있잖아 뱀띠에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필 수 있는 단계가 못 돼 내년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재주와 내가 갖고 있는 말수단이나 재주나 모든 게 활용을 못하는 해야 내년에. 그렇지만 주저앉지는 말고 조금만 한 해만 더 노력해요. 21년이 괜찮아.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형국이야. 그러니까 씨앗을 그냥 내가 심고 왜 싹이 안 트나 이러지 마. 급하게 생각하지 마. 우리 20살이나 32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냥 내가 땅에다 묻는다 생각해. 후년을 봐라 그래. 2021년을. 알았지? 자 뱀띠. 뱀띠를 뭐라고 할까? 뱀띠 일어나자 운세들이 안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일어나자 조금 씨앗을 뿌리자 이거야 일어나자 안 좋더라도 일어나자 오케이? 아 나 이거 철학관 할까봐 Thank you.